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로마의 당시 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을 근거는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판결에서 석방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다 썼고, 또 빌라도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오직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란 자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황제를 가이사, 황제란 뜻인데요. 그 황제를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일에 저 사람을 놓아주면 그러면 빌라도 당신도 그 반역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빌라도를 협박했지요. 그 역사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쪽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분히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관할하는 자기 총독 관할지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빌라도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총독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로마 군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그야말로 어떻게 잘못 무력 또는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여러모로 좋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층은 나름대로 로마 이쪽하고 정치적인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 실권 이런 데에 뭐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줄이 있고 이런 거지요. 헤롯 왕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헤롯 왕가는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유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축의 전문가고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로마 황제 이쪽에 정치적인 끈을 대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즈음에는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죠. 헤롯 대왕이 그렇게 로마의 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도층도 하여튼 연관된 뭐가 있었을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이 뭐이 사람들이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지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죠. 뭐 유죄 판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형 판결, 그것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죄목이 매달리는 십자가 그 위에 죄목이 기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다. 그러면 뭐 살인 강도 이렇게 죄목이 붙는 거지요. 그 사람 이름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그 죄목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나사렛은 뭐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완전히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처럼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더 표시하는 이제 그런 거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성경 보면은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거기에 여인들이 네명 있었습니다. 네명 중에서 세 명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렇게 흔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네 여인 중에서 세 명이나 이름이 똑같았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수라는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은 거. 그건 뭐 개인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힌 게 죄목입니다. 유대인의 왕.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국가 반역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죄패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죄목,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써주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거절하지요.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의 이 얘기는 이 성경이 빌라도의 심정, 분위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상당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겠죠. 뭐 총독으로서 자신이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이 예수란 사람이 죄가 없는데, 근데 이 노련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활한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지금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총독으로서 뭐 자존심도 상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여러모로 지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22절에 있는 그 대답,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마 상당히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사이에 뭐 힘겨루기 또는 갈등, 그러다가 그걸 뭐 하나의 게임으로 본다면 대제사장들이 결국 이긴 것인데,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으로 죄목, 내가 재판관이니까 내가 쓸 거를 썼다. 뭐 이렇게 그 정도 얘기했는데, 요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거를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교활한 수를 써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속여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뭐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주 큰 틀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 이 말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 혈통에 속한 사람들만의 왕이다. 뭐 지금 여기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뒤로 더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나 다른 여러 곳에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바로 조금 전 얼마 전에 꿈새 초가을 새벽 예배 쭉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교회 이상 여러 교회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런다. 하지만 사탄의 무리들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거룩한 계시의 음성을 따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유대인으로,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판단하시는가, 그거는 피가 이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이 믿음의 이 반열, 믿음의 이 내려오는 이 거룩한 전통, 이거를 붙잡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자랑 또는 그들을 지켜주는 자기 정체성의 자존심,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였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그런 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그게 대단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런 발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또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 이거는 빌라도가 그거를 의도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이제 쭉 기록한 성경의 기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 역사에서 누가 유대인이냐? 영적 유대인이 참으로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죄목 써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요. 또뭐 자기 신앙 이상으로 뭐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믿음만큼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신앙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 싸움이 아주 심한데, 아주 심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장, 그 정세균 의장님, 그분이 아마 장로님이시죠. 제가 알기로. 또 이번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농림부 장관, 그분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물러날 때까지 단식한다. 그렇게 얘기한 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자기 신앙만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게다 맞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 가야 돼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공직에 있든, 뭐 학교에 있든, 내 그냥 가게를 하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잘못된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또 명백하고 뻔한 사실인데 막 우긴다든지 그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으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은 기본이 진실한 거다. 그리고 소박해야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뭐 대단한 척하고 그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실해야 되고 소박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신앙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일상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진짜로 신앙 양심상으로 아 이게 맞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아유, 난 그때 진짜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 실수한 거였구나. 이런 것도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 속에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겉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알면서도 이중적으로 한다든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거지요. 위선적인 거지요.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살면서 또 어떨 때는 속으로 알면서도 뭐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뭐 사람이 살면서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대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의 신앙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무섭게 망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계속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참 이상하게 변하고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못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 신앙이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제일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 위험한 게 그렇게 못되게 굳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제일 힘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 어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의로 일부러 그런 거 말고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진짜로 사랑으로 다 품어 주십니다. 어쨌든 또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또 내가 아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거 그런 것도 또 회개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달린 죄패 유대인의 왕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용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늘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계속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또 주중에 한가운데 수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는 직장 사업이나, 또는 흩어져 사는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진실하게 살고 또 너나 할것 없이 신앙이 이런저런 점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섭리적인 축복으로 삽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상하신 복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수요 제자반 마더와이즈 전도 특공대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소서. 10월 1일 있는 2회 성수동 음악회와 싱크 체육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주일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을 통해 세운 직분자들과 교회가 복이 되게 하소서. 한가을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우리 thank you.